네, 이제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 IS셋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해운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해운주들이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해운 쪽에서 운임은 여전히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이 미국 쪽에서 후티로 이 보내던 그런 물품을,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또 물품을 뭐 압수를 했다, 뭐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 계속 고조되고 있고, 운임도 오르고 있고요. 해운주들은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힘빠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해상 운임이 홍해 사태로 인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뭐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해운 업계의 그럼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되고 좀더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불황에 빠진 해운 업계는 결국 반전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좀 가미게 돼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2022년 수준에까지 회복도 될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지금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2200을 돌파했습니다. 12월 중순보다 지금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이렇게 운임료가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박은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 해운 경기 침체는 하반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해운사들의 고위 임원들이나 뭐 CEO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뭐 대형주는 HMM, 그다음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 태웅로직스,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운업계에서, 전망을 하듯이 침체가 빨리 끝난다면은, 나중에는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태웅로직스 한번 보시면은, 태웅로직스가 숨어있는 또 수혜주다. 이렇게 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HMM은 뭐 대형주 같이 좀 여전히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좀 매수보다는 역시 조금 한번 좀 빠져서 눌림 줄때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이 운임의 레벨 때가 앞서서 코로나 때도 한창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잖아요. 그때 정도까지 올랐나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제 한1000 초반에서 2200까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진짜 많이 갔을 때는 거의 뭐4000 후반 뭐 그때까지 갔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예. 반등 수준이다. 그냥 그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반등의 강도가 좀 강하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운임을 매번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한창 그 코로나 때 흠슬라라고 해서 HM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운주들이 강하게 올랐을 때 있는데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치를 노려보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네요. 해운 섹터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또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내국캠바이오 최대 주주가 오리온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어제는 이두 종목이 나란히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 시너지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인지,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칠 것인지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박수범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리온과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뭐,
레고캠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오리온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지금 내용이 좀 나왔죠.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오리온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4,700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창업자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787억 원 정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레고캠의 지분을 26%까지 끌어올리면서 최대 주주가 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그동안 보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적대적 M&A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연구개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이제 ADC 관련해서 항암제로서의 어떤 좀 실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레고캠 바이오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오리온 입장에서도 오리온 바이오 로직스라고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제 오리온이 좀 그동안 뭐 초코파이를 통해서 해외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국내를 비롯한 많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이오 쪽에서 관심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장중에 크게 조정받으면서 무려 지금 현재 어제 약 17%였죠. 네. 마이너스 약 17%까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을 때 오리온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까지 좀 주가가 급락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게 패시브 자금들이 나옵니다.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시비를 발행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자체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질 때 패시브 자금들을 늘릴 때도 있지만 줄일 때도 있어요. 특히나 줄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으로 오리온 레고캠 바이오가 레고캠 바이오의 어떤 좀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로 좀 잡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오리온의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만 주 중에서 한 30만 주는 좀 줄이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물량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 어제 크게 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기금 쪽에서도 물량을 좀 많이 좀 던졌었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큰 변화가 기업에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지만, 비중을 줄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패시브적인 관점에서 물량이 나온 거지, 앞으로 오리온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간의 어떤 상호상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라고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오리온과 레오캠 바이오가 좀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기술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너지라든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또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네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봤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제약주입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보자라는 이야기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번에 제약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또 기대를 안 하는 섹터기도 한데 이번은 좀 다른가 봐요, 최현주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뭐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많이 기대, 이제 적자가 많잖아요. 근데 주요 제약사들, 메이저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로 좀 몇몇 기업들을 좀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작년에 1조 9천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2조 넘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지금 그리고 종근당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 10%대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JW중해제약도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호실적이 기대 호실적
전망이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고령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의약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효과가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뭐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서부터 뭐 지금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뭐 그다음에 OCI 그룹과 한미약품의 뭐 기업 결합이라든가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뭐 M&A와 뭐 기업 결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M&A 이슈머리를 하면서 상당 부분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주들 실적으로도 또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장사들에 대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제약사들은 조금은 기대에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밀립니다. 이럴 때 형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자리걸음 혹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2500선을 하회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종목의 향방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흐름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빅테크 업체들이 워낙에 급등을 해줘가지고 우리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수범 이사님 앞으로의 분위기 어떨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 조정을 주는 이유는 뭐 단순한 수급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간밤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AMD가 지금 주가가 8.3%나 올라갔어요. 8.3%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바뀌었습니다. IB 쪽에서 목표 주가가 200달러를 목표가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AMD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좀 3%가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게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지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좀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이제 반도체 이거 진짜 믿고 가져가야 되나 뭐 좀 약간 좀 의심스럽게 보실 거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AMD라든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지금 AI 칩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AI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나와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손절하고 좀 정리하고 나갈 물량들은 어제 오늘 어느 정도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그동안은 보면 이제 TSMC 쪽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동안 파운드리를 좀 어느 정도 좀 맡기면서 좀 생산해내는 이제 반도체 물량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멀티로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멀티 파운드리로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멀티 파운드리가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회사를 갖다가 최소 2개 이상을 거래처를 갖다가 형성해서 제품들을 납품받겠다는 내용들인데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중국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쪽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일단 좀 반도체 쪽이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그리고 관련 종목들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월 초반부터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 현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매수 시점을 잡고 어디서 매수를 좀 들어갈까라고 고민할 시점이지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매도하거나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럴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박수범 이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단한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루만이고요. 아침에 개장 전에 추천을 해드렸더니 장중에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 KMW 어제 최원재 전문가가 이 시간에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전일 종가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구간에 사셔가지고요. 이 종목이 거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30% 정도 나오고 있고 15,000원대 사가지고 목표 주가 18,000원이었는데요. 거의 2만원 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목표가를 훌쩍 여유있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KMW 어제 대단하던 최현재 전문가님 추가 전략 주세요. 일단 어제 뭐 대량 거래 유입이 됐고
그런데 이제 뭐 상당 부분 시세가 하루 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이 좀 생각나는데 여기에서 또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이었으니까요. 좀 마무리 지으시고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통주를 하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유통주 좀 들고 나왔는데, 편의점 관련 종목이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BJF 리테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BJF 리테일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또 실적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매년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 반해서, 주가는 역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뭐 투자자들부터 많은 외면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신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작년 10월달까지 보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 평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날 라는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유통주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겠지만 뭐 백화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큰 마트 관련된 이제 회사들도 있겠지만 저는 편의점 쪽이 매출이 크게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편의점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사용할까 말까였는데 지금 현재 뭐 지금 토마토 TV 아침 출연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루에 한 번 지금 현재 편의점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간편식을 이제 사먹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편의점 이용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에 따른 좀 BJF 리테일도 좀 봤는데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인 BJF 리테일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도 한번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좀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 BJF 리테일 실적에 대한 견고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이제 17만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만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원으로 짧게 좀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한수 전문가님 추천주 알려주세요. 네. 원전 관련주인 G2파워입니다. 지금 수배전방 광급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신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은 조금 밑에서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 어제 뭐 121선도 좀 돌파하면서 당분간은 수급이 조금 매물대가 좀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8,900원에서 9,100원 사이로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색깔이 많이 다른 두 종목입니다. 편의점주 BJF 리테일 그리고 원전주 G2파워 이렇게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